강용수 상인 대표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하의 잠재 능력을 찾아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칭의 여러 가지 스킬 중에 칭찬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인정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두 배, 세 배, 열 배로 올려주는 그런 리더십, 코칭 리더십이 지금 시대에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소개가 필요 없는 사실 오명 그 회장님을 또 저희 도산아카데미 이사장님이시지만 모셨습니다만 4개 부처 장관 내지는 부총리를 역임을 하셨고 또 2개 대학의 총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또 투신을 하셔가지고는 지금 2개 그룹에서 지금 회장을 결국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명 회장님처럼 이렇게 좋은 진짜 화려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런 좋은 커리어를 가진 분이 과연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할 거냐 하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회장님 그 자서전도 좀 읽어보고 하니까 아 역시 오 회장님께서 코칭 리더십을 평소부터 실천을 하신 분이다 하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자서전 중에 제가 가장 그 좀 마음에 와닿은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을 다루려고 한 적이 없다. 리더십이란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바로 코칭 리더십입니다. 네, 강용수 상임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